네, 안녕하세요. 잘 될 거야. 안전 운전하십시오. 리얼들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네, 지금 출근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 올린 영상으로 댓글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인데요. 그 카카오 프로 서비스 그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의견이 100% 옳다는 건 아닌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댓글 좀 보고 첫 번째 댓글. 예, 대리 노조가 대리 기사들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댓글을 다하셨는데요. 대리 운전 노조는요, 그 대리 운전 기사님들이 만드신 노조입니다. 네, 그래서 대리 기사님들 편이시고요. 대신에 대리 기사님들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모든 기사님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리운전 노조하고 대리운전 연합이라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대리운전 연합은 전방 사무실 사장님들이 만든 연합이 대리운전 연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그 팀앱이 로지를 인수하고, 그 로지라는 거는 전방 사무실 연합이 만든 그 어플에 소속된 사무실이거든요. 예, 그 사무실하고 팀앱하고 관계, 그 다음에 카카오라는 거대 공룡기업과의 관계에서 나온 게 바로 대리운전 연합이고요. 그래서 대리운전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그 회원님들은 실제로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리운전 연합은 절대 대리기사님들 편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대리운전 노조는 대리운전 기사님들 입장에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음은 네, 어느 분께서 성남 외곽에 가셨는데 늦은 시간이었겠죠. 네, 늦은 시간이었는데 강남콜이 포인트콜로 16,000원이어서 너무 낮은 단가인데 늦은 시간이고 외곽이고 해서 잡았는데 콜 단가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초보분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요,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적어서,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는 매수자가 적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쉽게 이해해서 마찬가지로 그 가격에 이렇게 적은 가격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위에 대리기사님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성남 외곽은 대리기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성남 외곽, 성남 시내도 많지만 성남 외곽 쪽에 기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기사님들이 그 콜을 안 잡은 거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안 잡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에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부동산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안 사는 거잖아요.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그 집을 살 사람이 없으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에 운행할 기사님이 있으면 그 가격에 운행을 하는 거고 그 고객은 다음에도 그렇게 그 가격에 올립니다. 그리고 저단가 콜에는요, 진상이 많습니다. 진상이 많아요. 그 진상이라는 건 종류도 되게 많은데 대리운전 진상은 똥골 속에 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답이고요. 운행을 많이 하다 보면 카카오콜은 진상을 구별하기 어렵지만 진짜 저단가콜에 진상이 많은 거는요, 운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5년, 10년, 15년 이상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똥단가를 안 타요. 예, 정 어쩔 수 없이 이거 똥단가야, 이거 탈 게 없어, 근데 돈을 벌어야 돼, 그래 이거라도 타고 나가자,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그걸 안 타면, 그 가격의 콜을 안 타면 그 콜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기사님들이 더욱 그 외곽이라면 기사님들이 만약에 없다,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본인이 잡든가 아니면 주변에 다른 기사님이 잡든가 아니면 멀리서 전동 기사님들이 잡든가 아니면 뭐 2인 1조 기사님들이 잡겠죠. 네, 그래서 그냥 본인이 꼭 가야 된다면 잡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예,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 프로 서비스를 폐지하면은 그 무슨 로지 사무실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프로 서비스 해지하고 로지 사무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로지는 이제 프로 서비스 해지는 카카오랑 연관된 거고, 그 다음에 로지와 관련된 거는 최근에 로지를 티맵 대리가 인수를 했잖아요. 티맵 대리가 로지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티맵하고 대리운전 연합, 전방 사무실 연합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밥그릇 싸움. 예. 밥그릇 싸움입니다. 밥그릇. 네, 현재 시간 8시 40분. 여기는 의정부 민락동입니다. 네, 여기 바로 먹자 앞이고요. 저는 여기서 메가박스 있는 쪽으로 가서 좀 대기하다가, 네, 다음 분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사님들이, 초보 기사님들이 약간 착각하시는 게, 이제 카카오 위주로 타시는 분들은 로지, 카카오가 되게 편하게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로지는 사무실을 거쳐서 또 고객이랑 통화해야 되고 콜 빼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카카오는 그냥 콜 취소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로지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일부 로지 업체에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락도 걸고 배차 제한도 걸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한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도 그런 경우 최근까지 당한 경우 있거든요. 네. 로지를 많이 타도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고요. 그 결론은 뭐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고요. 그 대리운전업에서 대기업이 다 잡았잖아요. 로지도 티맵이 인수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는 원래 대기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지 밑에 들어간 작은 업체들이, 사무실 업체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티맵이 로지를 인수했지만 그 밑에 들어간 업체들이 대리운전 연합이라는 그 동반성장위원회,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게 동반성장위원회거든요. 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해요. 티맵도 로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동반위에서 제재가 가니까 카카오도 여러 가지로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 입장에서, 가장 대리기사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는 대리운전 노조예요. 노조고, 일부 신문에 나오는 뭐 대리운전 노조 또는 대리운전 연합을 노조처럼 잘못 인용해서 보도하는 거는 그 기자님들의 약간 지식 부족? 기자님들의 지식 부족으로 인한 어떤 그거를 기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대리운전 노조가 대리운전 연합이라는 사무실에서 그 만든 어영 노조다. 물론 어영 노조도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의 대리운전 노조는 순수 대리기사님들이 가입하신 그런 노조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너무 일반적으로 비관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세한 거는 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리운전 관련 뉴스들을 올리는 거고요. 대리운전 뉴스에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100%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댓글을 이상하게 다시는 분들 보면은 이거 잘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프로 서비스 해제하면은 당연히 전업 대리기사한테는 좋죠. 그러나 이제 카카오 위주로 타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업 대리 중에서도 프리미엄 대리로 카카오 위주로 운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좋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저희 전업 대리기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를 깔고 있습니다. 근데 깔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80% 90%가 프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금액이 장난 아닙니다.
대기업한테 돈을 그냥 몰아주는 거예요. 근데 로지 같은 경우는 작은 업체들이, 작은 영세 업체들에 소속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 기사님들 입장에서 나가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기사님들 불만 많죠. 네. 기사님들이 불만이 많으신 게 저도 이해가 되고, 저도 매일 그 요금이 나가고 보험료 나가잖아요. 2,900원. 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나가고. 돈 안 벌리는 날은 그게 아깝죠. 솔직히 아깝습니다. 네. 그런 게 현실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운행하면서 지금 시간이 6시 45분밖에 안 됐는데, 와, 어둡습니다, 벌써. 날씨도 쌀쌀하고요. 저 오면서 저는 그 열선 켜고 왔습니다. 네. 그 핸들 열선하고 시트 좌석 열선을 켜고 왔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이따 저녁에는 더 쌀쌀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빗방울도 한두 방씩 떨어지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편의점 가가지고, 예.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 또 다음 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밀락 이주구 먹자 앞에서 바로 광진구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구리포천 타고 가면은 금방 가니까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출발지 도착했는데요. 두 콜인데 하나는 인창동 가는 겁니다. 구이동 갔다가 인창동 가는 경유 콜인데 지금 4만원에 빠졌고요. 둘 다 똑같이 35,000원에 올라왔는데 고객분 도착했다라니까 나오셔가지고 만원 주면서 다른 일행분 오실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되게 정중하게 부탁하시네요. 저야 뭐 땡큐죠 뭐. 네, 현재 시간 8시 10분 여기는 구이동 현지 네버빌 아파트입니다. 예, 구리포천 타니까 금방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구이역 쪽으로 가면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리포천 라인을 또 타고 싶네요. 요즘에는 분당수서 라인이 별로 안 좋아서. 네, 현재 시간 9시 50분 여기는 망우동입니다. 네,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고요. 저는 이제 상봉동 한국가 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음 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여기는 옥정동 세영 리첼 레이카 파크 아파트입니다. 네, 저쪽으로 쭉 가면은 옥정동 먹자고요. 저는 옥정 먹자로 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춥네요. 따뜻한 음료 하나 좀 마셔줘야겠습니다. 네, 동부간선이 공사를 하네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와, 빈 상가가 많네요. 1층인데 아직 입주를 안 한 데가 많습니다. 생긴 지도 꽤 됐는데. 네, 현재 시간 10시 14분 여기는 대치동입니다. 네, 설릉역 근처고요. 저는 설릉역 쪽으로 가면서 숙제해야죠.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41분 지금 숙제를 하려고 어플을 켜봤는데요. 콜이 되게 콜만호가 로지보다 더 많은 것 같네요. 네, 확실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km 반경을 뒀는데 콜마노가 로지보다 콜이 더 많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나만 그런가?
이게 노지는 숙제를 왜 하는 걸까요? 콜도 많이 없으면서. 야 이거 심각한데. 강남에 와가지고 숙제를 못하네요. 현재 시각 1시 26분 여기 면목동 한실 아파트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중랑역 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음 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낙코를 타야 돼가지고 낮에는 로지콜이 조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낙코를 타야 돼서 숙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콜마노하고 카카오만 타도 와 강남에 보니까 이거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사람이 많네요. 네, 확실히 코로나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대리운전 하다가 카메라 여기 마이크 무선 마이크 있거든요. 여기 아까 낮에 달고 다니던 무선 마이크가 카메라용 무선 마이크가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차 안에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촬영하다가 떨어진 것 같은데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비싼 건데. 아, 기분도 꿀꿀하고 오늘은 그 휠 타시는 기사님들이 밥을 같이 먹자래가지고요.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거야.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